오늘 처리될 법안 중에는 특히 당정이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경우 이미 사회적인 총의가 충분히 모아졌음에도 법안 통과가 1년 가까이 지체됐습니다. 오늘 법안 처리를 통해 모든 국민들께서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고르게 누리고 소방관들의 처우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 등 우리 사회와 경제에 있어 대단히 의미 있는 민생개혁 법안들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제 고작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 모두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당장 통과가 시급한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과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핵심 민생 입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빅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정무위와 과기정통위가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빅데이터 3법이 이달 중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법안 심사에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간의 이견이 있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만이라도 최소한 민생 경제 입법에 있어서만큼은 여야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